자, 요즘 최고의 뜨는 아이돌입니다. 블락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어떻게 말하지?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놀라셨어요. 이야. 1위 했어요? 네. 네. 난리 났어요, 집에서? 제요? 네, 집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고기 반찬 해줬어요? 아니, 집이 부산이라서 못 먹으러 갔어요. 어, 저랑 집이 부산이라서 못 갔어요. 본인들도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 그럴 때는 우리 집으로 오지. 아, 깜짝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해줄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진짜. 선 선배님. 어, 깜짝이야. 아들이 아니고 손자네. 선 선배님. 진짜 가도 돼요? 뻥이야. 아니, 그리고 지코 씨가 나쁜 남자 스타일이래요? 근데 왜 나쁜 네. 남자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약간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뭘 험상궂어? 귀엽구만. 저 보면 다 팬 여러분들 그래요. 팬 사인에 오면 다 얼굴 보고 아, 오빠 무서워요. 말 못 거겠어요. 막. 저기 이건 미안한데 이따가 아, 왜 자꾸 주차권을 알아주세요? 그런데 노래도 잘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부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왜 아이돌 선생님, 제 파트너인데 저 좀 봐주세요. 왜 계속 이쪽만 보세요? 등을 돌리셨네 그냥. 예.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좀 선배님 되게 예. 김태희보다 이쁘세요. 뻥이야. 선배님 유행어. 예. 성준구 씨 오랜만에 뵀는데 사실은 여러분 놀라실 준비하세요. 토익이 990점 만점에 835점.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이제 고3 때. 아니 그러면 유학까지 그랬어요? 유학은 아니고 제가 1년 정도 살았었어요 미국에 어렸을 오. 때. 멕시코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그랬구나. 아르레. 보여줘. 보여줘. 뭘 보여줘? 라따라따 라따밖에 안 해. 라따라따 라따. 그렇구나. 아. 자, 그리고 우리 김영환 선배님 아까도 뻥이야 유형 네.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영환 선배님 하면 예, 지금 쌍꺼풀을 수술하셨어요. 예, 근데 아니 왜 그건 또 틀추나 그래. 꽤 예전에 하셔가지고 좀 쑥스러워서 항상 안경을 끼시는 건데 저기 성형외과에서 안 하셨죠? 종로이가 그 병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병원이었나요? 병 내과인데. 내과요. 누가 우리 동네 아줌마가 거기서 자기도 했다고 가라 그래서. 내과인데. 2만 원에. 2만 원에. 그때는 뭐 별 볼일 없을 때니까 연예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엊그제 한 쌍꺼풀 같이 이래서. 나 이 쌍꺼풀 얘기만 나오면 아이 참 속상해 죽겠어. 유일하게 여자 연예 중에 쌍꺼풀을 내 거야 하신 분. 자, 대결 들어가겠습니다. 블락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신.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남자 You are melody Let's go! 떠날래 들어오세요. 블락비 들어오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두 분 갈게요. 송중훈 씨, 김영아 씨.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천영록 사랑하냐 연필로 쓰세요.
후샤랑샤